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요즘, 때 아닌 겨울 용품이 각광받고 있습니다. 한여름에 모피 의류나 롱패딩 같은 겨울옷을 찾는 역시즌 쇼핑객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. 김성기 기자입니다. 백화점의 목 좋은 행사장을 여성 의류 브랜드들이 차지했습니다. 모직 코트와 패딩 점퍼, 조끼 같은 시즌이 지난 겨울 상품들입니다. 무엇보다 관심은 최대 90%가량 싼 가격입니다. 가격이 싸서 샀습니다. 저렴해서 샀습니다. 그렇죠. 예. 몇 프로 정도? 90% 싸게. 한여름에 겨울 제품을 파는 이른바 역시즌 마케팅의 대표 상품은 역시 모피입니다. 연중 최대 할인 시즌이 되면서 매출이 지난해보다 43%나 늘었습니다. 모피 신상품이 7, 8월에 많이 입고되고 관련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고객들이 이제 여름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걸 인지를 하고 방문하시기 때문에 아웃도어 브랜드의 패딩은 지난 겨울 따뜻한 날씨 탓에 판매가 저조했지만 오히려 여름철에 판매가 더 늘고 있습니다. 재고 정리가 목적이지만 업체들은 올겨울 신상품을 40%가량 할인된 가격에 한여름철에 미리 내놓기도 합니다. 소비자들의 반응을 미리 파악해 다양한 상품에 반영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입니다. 지금 업체에서는 소비자, 그다음 시장의 반응을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되는 부분으로 19년 겨울 상품 기획 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. 의류 말고도 거위털이 들어간 두툼한 겨울 이불을 한여름철에 찾는 알뜰 쇼핑객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. 전통적인 비수기를 맞은 유통가가 역시즌 마케팅으로 여름나기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. KNN 김성기입니다.